네, 비트버디 원래 버전에서는 탭템포가 있죠. 이 탭템포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네, 템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게 탭템포라는 게 원래 그 자기가 원하는 템포에 1, 2, 3, 4 다음에 이제 100 이렇게 맞춰주죠. 근데 이 탭템포 그 버튼은 누르지 않고 그 서 있는 상태에서 발로 또 설정이 가능해요. 그건 이렇게 스탑이 된 상태에서 플릿이는 안 됩니다. 스탑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래 누르고 있으면은 나오죠. 이때 이제 이 맞춰주면 이제 바뀌어요. 네, 요런 꿀팁. 네, 다들 모르시더라고요. 네, 아무튼 예, 잘 활용하세요. 감사합니다.